과태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셨어요. 네. 없습니다.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하게 보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목요일 라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우진서 변호사 같이 했습니다. 네, 우진서 변호사 본인 소개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네, 법조인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말만 하는 네, 우리 우진서 변호사. 오늘 저희 준비한 간식은 저희 우진서 변호사가 이거를 콕 찍어서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밀가또의 타르트랑 에클레어. 초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초코를 좋아해요. 그래요. 네. 우아하게 포크로 먹어야 되겠지만 그냥 손으로. 초코롱 좋아하시는 귀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당 떨어질 딱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판사님이 양육비 지급하라는데 안 주네요. 이혼 소송 끝나고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재판부에 양육비 사전 처분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신청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송 중에 이제 법원에서 결정난 거 사전 처분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1,000만 원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2차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그날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라고 하셨어요. 모든 소송이 그렇지는 않고요. 네. 결과라는 게 변론 기일이 끝난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날 이제 모든 주장, 입증, 자료 제출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본다면 변론 종결이라는 걸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을 하실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그날 바로 즉결 심판처럼 네. 바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재판하고 그냥 바로 선고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은 거의 결론이 빨리 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변론 기일이라고 하면은 거의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셨어요. 네.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렸을 때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늦게라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일정 기간 이전에는 이제 정하지 않았다면 네. 어느 정도는 선고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미리 정하셨다면 어느 정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이혼하신 지 20년이 지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신 날짜가 2003년이나 2004년 정도 된다는 이야기이시거든요. 만약에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판결이나 이제 조정의 양육비에 대해서 정해져 있으면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만 이제 협의 이혼을 하실 때는 이때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양육비에 대해서 거의 안정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으세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하실 수가 있는데요. 19살 되기 전까지 이 부분만 이제 과거 양육비로 청구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세요.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울 때마다 폭력적인 행동, 폭언을 퍼붓는 남편, 이혼하기 전에 상담으로 고쳐지기도 하는 사례를 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싹이 보인다,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한 두 달 내에 폭언, 모금난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폭력 그리고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녀분이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머님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이라고 해야 될지 진술을 적으실 수 있는 분이 자녀분이실 것 같아요. 자녀분이 성인이시면 그리고 어느 정도 어머니를 도우실 수 있으면 진술서 부분을 제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녀분이. 네. 그런데 있고 좀 가사 조사를 통해서 어머님께서 잘 보상을 설명하시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갖춰준다면 이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폭언, 폭력이 있는 경우에 30년의 기간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다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가장 유효한 증거는 소송 직전의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자녀분이 이제 성인이라고 하면은 성인 자녀의 진술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셨다라고 하면은 이혼은 가능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 화해 권고 결정. 여기 대해서 이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4일 이내에 나는 이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셔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면 일단은 이의제기는 되는 거고,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게 됐다 라는 부분을 적으시면 재판부가 그 부분도 함께 보시긴 합니다. 혼인 후 외도와 관련돼서 유착 배우자는 재산의 5%만 갖도록 공증을 쓰게 되면 재판에 가서 유효하게 사용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게 되게 네. 안타까운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미 상대방의 유착이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기 위해서 약속 같은 이제 각서를 작성하거나 네. 공증까지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부분은 각서로서 약속 정도의 의미지, 그게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다 재판부가 그대로 판결을 해주지는 않고요. 과거에도 이런 잘못을 해서 한 번 더 했음에도 나중에 또 같은 잘못을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상대방의 유책성을 좀 더 심하게 보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는 이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입니다. 실제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유효할진 모르지만 협의가 안 돼서 뭐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합의했지만 나는 나중에는 이런 내용으로 이혼을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해서 재판으로 가게 되면 그 합의서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이기 때문에 재판 이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재산의 5%만 갖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이후에나 이제 이게 발생이 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네. 우 변호사, 두 번째 라방 어땠나요? 첫 번째 라방 했을 때보다 지금 장비도 훨씬 많이 좋아졌고, 첫 번째는 못 모르고 해서 그런지 그냥 지나갔는데, 아, 그래요? 두 번째가 오히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안 떨릴 겁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